안녕하세요. 전당포 아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만든 아리사카 타입 99, 그러니까 아리사카 99형, 99식 소총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지금 소총 두 장이 있는데, 한정은, 여기 보시다시피 국화 문양이 있고요. 나머지 이 소총에는 국화 문양이 없어요. 국화 문양이 있는 것은 미군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획득해서 집으로 가져온 거라 하고요. 여기 지금 국화 문양이 지워지고 없는 거는 미군정에서 미국으로 수입을 할때그 국화 문양을 지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국화 문양이 있는 것은 상태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깨끗하고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안 했겠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일련 번호가 나오고요. 여기 또 요거 만든 회사 이렇게 요 부분이 만든 회사인데 요게 어디냐 하면은 토요 코교 하는 회사라 그래요. 이거는 옆에 요 부분은 코쿠라라는 회사이고 요 옆에 요게 토요 코교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요 책자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그게 토요 코교는 요 부분이고요. 노란 줄 밑에 노란 표시 밑에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또몇 년도에 만든가로 나와요. 엄지손가락 부분. 요 부분을 보면은 이게 1945년에 만들었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국화 문양이 있는 이 총은 요게 요 부분이고요. 요게 보면은 요게 코쿠라라는 회사이고 그 다음에 또 요게 1940 우물정자 비슷하게 생긴 이 글자가 1945년에 생산되었다는 걸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자세히 안 보이는데 요걸 확대해서 보면은 우물정자처럼 비슷해요. 요게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전리품이기 때문에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스펙은 실탄을 7.7 곱하기 58mm를 사용하고 탄창에 5발이 장전된다 그래요. 요 탄창을 위에서 보면 요 부분에 실탄이 들어가고 빼낼 때는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빠지고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전장은 한 112cm고 총열의 길이가 약 65cm고요. 다음에 무게는 약 3.7kg이라 그래요. 그동안은 얘들이 전쟁 끝이니까 물자가 많이 없었던지 초창기에 만든 그 아리사카를 보면 요 부분이 다 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쇠를 없애고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그리고 이게 아리사카 타입 99이 1939년에서 45년까지 생산을 했고 약 350만 등을 생산했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대충 찾아보니까 이게 8군데 공장에서 만들었고요. 나고야 코쿠라, 그다음에 진센, 이건 한국에서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묵덴이라는 곳에 만주에 있는 묵덴이라는 곳에서도 만들었고 이자와 주코, 하와 주코교, 도쿄 주키코요, 토요 코교,
그런 여덟 회사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실탄이 없어서 실탄은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겠네요. 이제 작동하는 방법은 힘이 상당히 들어가야 돼요. 한참 눌러야 되고 작동을 하고요. 이거 뺄 때는 볼트를 뺄 때는 이걸 이렇게 제끼고 잡아 빼면 빠져요. 넣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넣고 놓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안 빠져요. 국화 문양이 있는 소총과 국화 문양이 없는 소총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아리사카 타입 99, 7.7 by 58mm.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